완전히 지금 회복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맨발로 걸어서 그 어려운 질병들로부터 다 치유되고 여기도 지금 이 우리 저 어디 갔노? 저기 공자 씨 한번 와보세요. 그 이공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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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공자님도 잠깐 나와보세요. 또 이은호 씨도. 자, 우리 이공자님. 또 이 유방암의 환우세요.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. 암 환우 보이세요?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대보산에서 또 한학의 해수욕장에서 또 요즘은 추운 날에도 여기 오셔서 또 하루 종일 종일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. 종일반을.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설명을 저 이야기를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첫줄지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저는 2003년 5월 13일 날 유방암에 판정을 받았습니다. 3기 또 전이가 두 군데 되었습니다.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암을 제게 권유했지만 수술과 항암, 또 방사선 이런 치료법을 제게 권유했지만 제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8월 26일 날 제가 완전히 병원에다가 전 항암도 수술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맨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. 근데 제가 맨발 걷기 하는 두 달 되니까 이 암이 멈추더라고요. 진행이 안 되고.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. 정확하게 92일째 되는 날 전이 되었던 암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. 완전하게. 박수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모산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4일째 회장님을 뵙고 또 제가 토요일날 모임을 끝난 후에 회장님께서 제게 밥을 싸가지고 하루 종일 대모산에서 살으라 말씀하셔서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싸가지고 종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항암 문제가 또 제게 있었는데 회장님이 최대한 항암을 늦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병원에다가 항암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땐 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늦춰줬는데 마지막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이 땅은 반드시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집념이 제게 신념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항암 안 하겠다고 하고 났는데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암이 줄어드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 가든 바다로 가도 온 종일반, 대모산 가도 종일반, 여기 와도 종일반으로 지금 제가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제게 그 신념과 집념을 심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저는 또 하나님을,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, 지금. 그러나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죽이기도 내가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병을 주기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따랐고요. 또 이제 생명이 좀 시간 잘 돼. 예. 그래서 그 믿음과 또 회장님께 주시는 그 신념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면서
오늘 이 시간까지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걸 믿고 감사한 걸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잠깐 말씀드리면요, 그 우리 병원에서 항암하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맨발이 보약이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병원 치료와 맨발을 병행하셔도 되고, 또 근데 한 석 달 후에 병원 저기 치료가 또는 수술이 잡혀 있다.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혹시 병원에서 아 이분 수술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, 이 본인이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맨발하니까 결국은 살아난 겁니다. 자, 사즉생이라고 그랬습니다. 생즉사고 사즉생.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. 그런 결과를 오늘 우리 저 이공자님을 통해서도 확인했고요, 우리 저 방트미인을 통해서도 확인했고, 우리 송미카일님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혹시 내가 그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죽기로 맨발하시면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런 신념을 우리 공유하면서 오늘 이 2023년 서초지회의 송년회 제가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